자, 한번 이제 하나만 딱더 하고서 하나만 더더 하고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요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내 PC가 있다 해볼게요. 내 PC. PC 안에, 자, OS가 설치되어 있겠죠. 요거는, 저는 지금 Win 11이에요, 11. Win 11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뭐, 크롬도 깔려 있죠. 크롬도 깔려 있고, 푸티도 깔려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버추어박스. 버추어박스도 깔려있는 거예요. 버추어박스. 버추어박스 안에서, 자, 버추어박스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추가했잖아요. 요 시점까지가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요 안에 기계를 추가한 겁니다. 기계. 또 PC를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다 PC입니다. PC. 그 다음에 자 파란색이 OS예요. 여기다가 뭘깐 거예요? 여기다가 OS를 설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CentOS 7이죠, 7. 자,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가 돌고 있어요? 여기 안에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SSHD라는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 SSHD는 뭐냐면요. 그 리눅스 계열에서 원격제어. 원격제어를 이제 지원해주는 툴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크롬이 뭐예요? 크롬이 웹 클라이언트면 뭐다? 엔진엑스랑 이런 것들이 뭐예요? 웹 서버죠. 그런 것처럼, 푸티가 뭐예요? 푸티가 SSH의 클라이언트라면은, SSHD는 이건 SSH 서버다. 지금, 어디로 접근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요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요 안쪽 있잖아요. 요 안쪽 세상은 기본적으로 다른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이 일단은 그래요. 아예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로 가는 거안 됩니다. 아예 다른 세계, 이 세계라고 했네요. 이 세계 안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CentOS를 그러니까 버추어 박스를 통해 CentOS를 깐게 뭐냐면 실전처럼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CentOS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CentOS를 다룰 때 이렇게는 잘안 해요, 여러분. 요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켜가지고 여기서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분당에
분당에 네이버 IDC가 있습니다. IDC가 서버 뭐 하는 데예요? 네이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여기 몇 층에? 한 3층에 여러분 서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여기다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직접 가요. 그냥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직접 가서 요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명령을 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네. 참고로 IDC 여기 들어가려면 보안 카드 같은 거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뭐죠? 원격 제어를 하죠. 원격 제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든 푸티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어떻게든 통신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버추어 박스로 만든 세상은 격리된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려면은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근데 정말 안 되는 건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루트 LLDJ123414 IP 띄우고 ADDR 해서 IP 어드레스를 보면은 여기 10.0.2.15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제 거 이제 윈도우에서 CMD 눌러서 핑 눌러서 10.0.2.15로 15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안 가요. 네. 컨트롤 C 하면 돼요. 안 되죠. 네. 일단은 막혀 있다.